기어타임즈 1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편. 네, 이 트레디셔널 모델을 저희가 이제 기타에서는 먼저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타에서 했을 때는 이제 뉴 트레디셔널이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출시가 될 때 뭐 트레디셔널 2 혹은 뉴 트레디셔널 이런 거를 이제 그 팬더 자체에서 그런 네이밍을 한 건 아니에요. 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트레디셔널이랑 좀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피니쉬가 일단 글로스로 바뀌었고, 그리고 너트 너비가 42에서 41로 좀 줄고, 7.5에서 9.5로 7.25에서 9.5로 지판공률 반지름이 조금 더 커지고, 약간 요런 식의 뭔가 변화했다고 하기에도 되게 미세한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나왔던 거랑 약간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뉴 트레디셔널이라고 이제 그냥 부르자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베이스 모델도 그렇게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 트레디셔널이라는 명칭은 공식이 아니고요. 공식은 그냥 여전히 트레디셔널입니다. 하지만 예전 트레디셔널하고는 스펙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베이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베이스가 지금 현재 50 프리시전 베이스가 다음 시간에 할 이제 60까지 둘 다 바디가 베이스 우드예요. 저희가 2019년도에 리뷰한 이제 그 기존 트레디셔널을 보게 되면은 그건 바디가 애쉬였단 말이죠.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이 7.25에서 9.5, 이거는 기타하고 같은 양상이죠. 근데 너트는 뭐 딱히 변화가 없었어요. 기타는 너트가 42에서 41로 줄었는데, 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트 너비는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스펙 차이가 있는 뉴 트레디셔널인데 뭐 대단히 막 엄청나게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기존 거랑 좀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트레디셔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5060 저희가 리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냐 보면은 너무 깔끔해서 신이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보고 그런 건 느꼈는데. 그러니까요. 하이브리드 트레디셔널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소금간 뭐 약간 노모 히데오의 포크볼, 이거 선생님이 해주신 거. 약간 일본 그 감성이 있다라는 얘기였죠. 깔끔한 빈티지, 약간 에릭 크랩튼인데 그게 일본 느낌. 그래서 에리쿠상. 그리고 60 같은 경우에는 게리무어인데 일본 느낌. 게리무어상. 네. 미치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트레디셔널을 했어요. 에리쿠상. 네, 에리쿠상, 게리무어상.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고 깔끔한 빈티지. 빈티지하기는 하지만 트레디셔널하기는 하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약간 그 일본 감성의 깔끔함을 만났다. 이게 기타에서의 전체적인 평가였고요. 블랙에서도 그랬구나. 네, 베이스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할인가 141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은 116.5cm, 무게는 3.56kg, 두께는 42+1mm, 12프렛 뒷둘레는 83이고요. 바디는 베이스우드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U쉐입 넥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그러네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네, 앞으로 돌아가서 너트는 본넛입니다. 42mm. 지판은 이게 메이플 통인가요? 지판이 올라간 건가요? 통이네? 통?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통이네요. 그렇습니다.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9.5인치고요. 요게 이제 스펙 변경된 부분이 되겠죠.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0, 빈티지 프렛. 픽업은 빈티지 스타일 싱글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투셋을 빈티지 스타일 프리시전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저쪽 이제 픽업이랑 브릿지 쪽 보면은 야 뭔가 올드하다 뭐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 볼륨 다 올리고 옵니다. 네. 살짝 쳐보고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약간 개성 없는 느낌? 이제 약간 좀 너무 깨끗한 느낌? 맞아요. 진짜 플랫하다라는 느낌이 딱 어울리는. 어디
지를 쳐도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플랫하고 편안한 프리시전 사운드네요. 무겁거나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런 그러니까. 빈티지한 느낌의 그 되게 뭐랄까 빈티지한데 옛 것인데 엄청 관리가 잘된 거의 새 것에 가까운 옛 것 있잖아요. 네. 깔끔해요. 뭔가 진짜 깔끔해. 되게 오래 입은 옷인데 색이 하나도 안 바르고 아주 맞아요.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정답. 약간 이런 느낌의 사운드예요. 네, 쭉 다 들어볼게요. 네, 톤 내리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뭐 슬랩? 슬랩 네. 좋아요. 깔끔합니다. 네, 프리시전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일반적으로 좀 이런 빈티지 스타일 말고 그냥 프리시전 있잖아요. 그 묵직한 사운드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건 되게 무게감이 확 느껴지고 재료 자체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되게 소박한 단일 메뉴 같은 느낌. 네,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반주문샷 들어볼게요. 발라드. 치고 싶어 싶은 발라드 분위기인데 편안한 느낌 계속 치고 싶은데 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네. 무한으로 연주하고 싶어지는 아주 편안한 사운드였습니다. 이거 되게 따뜻하고 좋은데? 네. 약간 좀 그런 뭐 여러분들이 아까 승재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재미없고 개성 없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잘 감싸주는 진짜로.
되게 뭐랄까 부담 없이 여기저기 쓰기 아주 좋은 사운드. 그러게요. 또 의외로 그렇게 이게 또 범용이 될 수 있네. 네네네. 어디에 갖다 붙여도 네, 잘 어울리는 느낌. 그래서 뭐 좀 강렬하게 잡고 싶으실 때는 어떤 뭐 EQ나 다른 이제 외장 이펙터를 통해 가지고 사운드를 좀 세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소리를 조금 볼륨 작게 한 다음에 좀 세게 쳐볼게요. 네. 조금 이 정도로 잡아놓은 다음에. 네. 저 약간 볼륨 살짝 모자라는 저 소리, 배터리 좀 부족한 소리. 옛날 재즈 클럽 사운드 같은 그런 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좋습니다. 나오기는 하네요. 네. 자 이렇게 50년대 프리시전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0 말고 60으로 갑니다. Yes. 60은 가격이 차이가 조금 있네요. 141만 9천에서 148만 9천 원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스티치부터 오고 한 줄 평 드릴게요. 지난 줄 평은 많이 깔끔한 일펜. 네. 많이 깔끔한 일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오래된 물건인데 관리가 너무 잘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오래된 미개봉 신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좋은 그런 소리. 미개봉 신품 소리. 자, 스쿼드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점 73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4.5. 사운드는 오히려 제가 더 높게 나왔는데 편의성과 디자인 부분에서 승태씨가 전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어요. 점수 차이가 여기서 났습니다. 자 이렇게 50 프리시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 60으로 재즈. 자 이게 이제 50은 오리지널이었고 네, 60은 트레디셔널 그냥 60입니다 가격은 141만원 142만원에서 149만원으로 7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네요. 자 다음 시간에 60은 또 얼마나 깔끔한 그런 트레디셔널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를 하면서 네 6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